네, 앵커의 산책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조선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4년 연초 대비 섹터별 주가 수익률을 보시면 가장 상단에 올라와 있는 게 조선주입니다. 10월 2일까지, 연초부터 10월 2일까지의 수익률이 30%입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을 마치고 나서 8월에 들어오고 나서 조선주는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8월부터의 섹터별 주가 수익률을 보시면 조선이 마이너스 13%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일단 3분기에 원달러 환율이 우호적이지 못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죠. 또 3분기에는 영업 일수도 적고요. 파업이라든지 임단협 이슈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컨테이너선의 수주를 지금 싹쓸이를 해가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렇게 조선주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유들이 과연 합당한가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일단 환율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말 기준 원달러 환율 1,319원으로 2분기 말 대비했을 때 50원가량이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2분기에 익스포저가 비슷하다라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한화오션이 마이너스 290억 원, 현대중공업 그룹은 220억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악재죠. 하지만 과거와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조선과 후판 가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후판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신조선가는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시아 시장의 후판 가격 하락세를 감안할 경우 이번 후판 가격 인하 수준 지난번 대비 10% 이상의 후판 가격 하락이 더 이어질 거고요. 이만큼 후판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면 영업이익률 평균적으로 2%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은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요즘에 컨테이너선을 싹쓸이 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컨테이너선 중국과 한국의 인도 스케줄을 보시면 중국은 29년까지 꽉꽉 채워서 지금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선박 금융 지원도 받았고요. 중국에서는 캐파 확장이 되면서 여유 슬롯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컨테이너선 발주를 계속해서 중국에서 받아가고 있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컨테이너선 부분에서의 국내 조선사들의 MS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경쟁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수주 확대를 한국의 위기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다음 장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추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른다는 건 중국에서 저가 수주를 받지 않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현재 상위 업체들 모두가 원하는 일감을 다 보유할 수 있을 만큼의 업황이 좋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조선사들의 수주 잔고는 올해 예상 건조량의 3.7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이 조선사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수주 잔고가 2년에서 2.5년치인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다 적정 일감을 다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업황이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그렇다면 과거에 이 경기 부양책을 펼쳤을 때 중국에서 우리 조선주들의 흐름은 어땠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조선사 2009년에 HD 한국조선해양이 마이너스 13%, 현대미포가 23%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빠졌고 이때 중국의 조선사들은 급등세를 이어갔었는데요. 반면에 조선기자재단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년간 동성화인텍이 플러스 43%, 한국카본이 52%, 성광밴드가 100% 넘게 올랐고요. 태광도 60% 넘게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중국향 공급을 유지하고 있는 기자재단에서는 중국에서 수주를 많이 하면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조선사들이 빠져도 기자재단에 있는 종목들은 급등세를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현재 조선업 호황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에너지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석유를 쓰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더 깨끗한 에너지 쪽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 추세죠. 조선에서도 똑같은 흐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LNG, LPG 운반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LNG, LPG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가 잘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결코 중국 조선사에 밀릴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국내 조선사와 중국 조선사가 조금 더 뭐 경쟁을 맞붙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조선가 자체가 조금 더 높은 신재 LNG라든지 LPG 운반선에서의 부각이 된다면 결코 실적 깎일 일 없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과거에도 그랬듯 국내 기자재 업체에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은 특히나 엔진 쪽을 중심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종목들 잘 선별해보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었습니다. 최근에 조선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시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흐름을 본다면 조선주들은 계속해서 좀 무겁게 움직임을 가져갔었죠. 그런 것을 본다면 업황이 받쳐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빠질 일은, 더 하락할 일은 많이 없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산책이었습니다.